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한 달여가 넘게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뜨겁고 소용돌이치는 날씨만큼이나 전국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정치권의 싸움이 팽팽히 맞서다가 여야 간의 출구 전략이 모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의 막말 발언으로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은 북한 측의 재발 방지 수용 불가로 가시밭길에 들어서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끝이 보이지 않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문제로 정치권이 싸움으로 시간만 보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여야 간에 꼬리를 내렸어요. 어찌됐든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정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나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록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정말 0.00% 몇 퍼센트라도 기술적 이유 때문에 아직 못 찾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 더 이상 그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없어졌다고 전제하고 상황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대화록 실종 사태라고 하는 수렁에서 여야가 모두 빠져나와야만 되기 때문에요. 먼저 움직인 쪽은 새누리당 쪽입니다. 새누리당 쪽은 이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서 대응을 마련을 해왔는데 네. 어떤 것이냐면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 국가 기밀 문서로 분류가 돼서 그 국가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어야 마땅할 문서가 없어졌다면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파기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 파기했는지 언제 없앴는지 또는 누가 관리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엄격하게 밝혀서 사법적 그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이 국회로부터 검찰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네네. 이제 고발장을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민생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래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어제 그저께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은 좀 사정이 복잡합니다. 네. 민주당도 이 대화록이 실종될 경우에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민주당 쪽 또는 친노 세력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불안한 시각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친노 세력과 이른바 비노 세력 간의 이제 반응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친노 세력의 대표적인 문재인 의원은 뭐 이렇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이 NLL 가지고서 정쟁하지 말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개인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화록을 공개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자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 없다 이렇게 가장 강하게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게 밝혀지자마자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NLL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 됐으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누리당 쪽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민주당의 비노 세력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예컨대 조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아니 공개하자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덮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지 밝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오히려 문재인 의원 쪽을 압박하면서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친노 세력이 가만히 당할 수만 없죠. 네. 그래서 친노 세력 중에서 많이 나서가지고 예컨대 정세균 의원 같은 사람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 동지의 등 뒤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동지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사람들이 국민의 등에다가 칼 꽂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 비노 세력에 다시 이제 역공을 피는 이런 그 민주당 내에 친노 세력과 비노 세력의 갈등이 아주 격렬하게 아주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검찰이 수사하다가 친노 세력의 일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파기한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친노 세력과 비노 세력이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노와 비노가 나누어져서 심각한 갈등을 겪은 이후에 한 1년 만에 다시 친노와 비노가 갈라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지만 특검 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는요. 안철수 의원 쪽의 움직임인데요. 네. 안철수 의원 쪽은 어쨌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독자적으로 뭐 정당을 만들든지 이 세력을 규합해서 민주당과 그 한번 겨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검찰 수사 결과 정말 친노 세력이 책임질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 간의 치열한 이제 권력 투쟁과 분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느 한쪽이 예컨대 비노 세력이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의원 세력과 손을 잡고 지방선거를 따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분당되면서 야권은 안철수 신당과 뭐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당 이런 식으로 분열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일여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분열될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여러 개의 야당이 각축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미리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개성공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6차 회담까지 가는 실무회담을 가졌지만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끝났어요. 막판에는 북한 측이 막말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왜 북한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만 고집하고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거부하고 나섰다고 보나요? 우선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북한이 그 동의를 하려면 자기들이 그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시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번 이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는 북한이 책임이 크고 따라서 책임이 큰 북한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식의 그 중단, 임의적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제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섯 차례나 실무회담을 하고 나서 마지막 모습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6차 실무회담을 끝내놓고 박철수 북측 단장 대표가 우리 기자실에 뭐 난입하다시피 갑자기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가동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바로 그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군이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개성공단이 10년 됐습니다만은 이 10년 전에 개성공단이 없을 때는 여기에 지금 박철수 대표 얘기대로 북한 군이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입주가 되면서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공단 지역으로 조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이 다 한 수십 킬로 뒤 후방으로 다 이제 맞으면 이제 배치가 다시 된 거죠. 이제 바로 이 지역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에는 다시 군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한 것인데요. 이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도 여차하면은 개성공단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협박보다는 이렇게 협박할 수 있으니까 남한이 더 이상 남측이 그 재발 방지나 책임자 책임 인정 얘기를 하지 말고 우선 공단부터 재가동 시켜달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재가동 시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냥 재가동 합의하고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녹슨 설비들 다시 손보고 해서 가동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가동 해놓으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를 잡아서 북한이 다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이 일관된 입장은 발전적 정상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서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는 운영하지 않겠다. 북한이 우리 남한 남측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가동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문서화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정상화를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정상화와는 다른 한 단계 발전된 정상화고 이렇게 되어야 남북 간에도 신뢰가 하나라도 더 쌓이지 않느냐. 이래야지 더 높은 신뢰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요구를 거둬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지금 두 달 전, 석 달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이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대화에 왔다가 더 이상은 끌려다니기 싫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파국 선언을 한 상태인데 저는 북한이 우리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차 실무회담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이 다시 7차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조금 더 상황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욱 박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 지금 찌는 듯한 폭염의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썩어가고 장맛비에 쓸려가는 사태를 맞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인들 싸움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고 민생을 위해 뛰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